안녕하세요, 마상입니다. 오늘은 서브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톤에는 여러 가지 톤이 있죠. 뭐 세게 부는 뭐 풀톤, 뭐 서브톤, 뭐 칼톤, 뭐 여러 가지 톤이 있지만 색소폰은 저음은 솔부터 솔파밀에 도는 약간 조금 맹맹한 소리가 나가지고 세게 부시면 아무래도 좀 답답한 소리가 나서 예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서브톤을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브톤은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리드를 조금만 물고 부드럽게 불어주는 거를 서브톤이라고 하죠. 이게 턱이 앞으로 나가면 듣기 싫은 소리가 나니까 고개를 숙여줘서 리드를 조금만 물면 이렇게 많이 물리던 걸 이렇게 조금만 물어주니까 리드가 조금 끝에만 울려서 저음에만 특화된 이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서브톤도 질문들이 많으신 게 작게 부는 게 서브톤이냐 크게 부는 게 서브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브톤 연습하시는 분들 대부분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작게만 연습을 하시는데 부드러운 소리는 바람 소리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부드럽게 들리는 거지 꼭 굳이 작아야지만 서브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연주하실 때 학원 오시는 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답답하게 들립니다. 부드럽게 들리기는 하겠지만 되게 답답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서브톤도 커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꽉 깨물고 풀톤으로 빵 내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라 서브톤을 무는 방식으로 해서 볼륨을 위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게 불면 이렇게 나오는 소리를 서브톤인데도 크게 불어주시면 좀 볼륨감 있게 불어주시면 풀톤은 아니에요. 풀톤은 이렇게 꽉 깨물고 부니까 옆에서만 봐도 턱이 앞으로 나가 있는 방식이고 서브톤은 그래서 어떤 물론 지금 제가 테너를 들고 있지만 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톤들이 있잖아요. 뭐 서브톤 부드러운데 어우 막 가슴이 울리는 소리는 어느 정도 적당량의 볼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 그 가슴이 울리는 소리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색소폰이 그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되고 매력적인 소리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고 싶어하는 악기로 꼽힌 이유는 물론 리드가 울려서 목관이지만 바디는 금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원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목관 악기로는 아무리 불어도 그렇게 안 되죠. 목관 악기 자체가 서브톤 소리가 나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색소폰은 좀 시원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볼륨을 너무 작게 부시면 아무래도 좀 답답한 소리가 나죠. 물론 뭐 마이크라든가 뭐 이펙터를 해가지고 뭐 볼륨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었을 때 스피커로 들리는 소리 서브톤을 좀 크게 울리면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 그래서 서브톤도 좀 크게 부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연습할 때 트레인톤이라고 있죠. 이렇게 소리를 키웠다 줄이는 거. 예. 근데 서브톤을 키우려면 마찬가지로 서브 트레인톤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볼륨을 키우면서 입을 열어주시면 물고 있던 입을 열어주시면 리드가 안에서 떨리면서 바람이 잘 나가게 되겠죠. 보통 우리가 서브톤을 한다 그러면 작게 서브톤이죠. 작은 소리는 작게 소리가 나는데 키우려면 턱이 앞으로 나가든가 물어줘야지 소리가 나거든요. 큰 소리가. 근데 그 반대로 턱을 아 하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정이 떨어지는 건 나중에 수정하시고 지금은 음정이 떨어져도 일단은 서브톤의 볼륨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리가 커질 때 물게 되면 풀톤으로 변하죠. 이렇게. 근데 물지 않고 열어주면 레드. 근데 내려가다가 어느 음에서 이렇게 뭐 삑사리 난다고 그러죠. 음이 위로 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턱이 더 안 열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 위의 음을 좀 더 충분히 연습을 해서 풀톤이랑 다르죠. 풀톤은
이렇게 커지는 거고, 턱이 열리면서 리드를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떨도록 해주는 게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야 서브톤은 이런 식으로 좀 볼륨감 있게 불어주셔야 서브톤으로 가슴을 울리는 소리가 나지, 볼륨을 너무 줄이면 이거는 그냥 작은 소리지 서브톤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서브톤은 바람 소리가 섞여서 시원 크게 나가야지 부드럽고 가슴을 울리는 매력적인 소리가 나지, 볼륨을 무조건 줄여서 작게만 분다고 부드럽게 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톤을 정의하자면 작은 서브톤도 있지만 크게 부는 서브톤도 있다. 근데 크게 서브톤을 소리를 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듣는 사람들도 가슴이 이렇게 막 울리는 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트레인 톤을 볼륨을 천천히 턱을 열어서 리드가 충분히 떨릴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는 연습을 숫자를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하면서 볼륨을 조절하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볼륨이 커지실 거예요. 물론 뭐 맨 낮은 도, 시까지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 최소한 도까지만 연습하셔도 좋다는 거. 오늘은 서브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서브톤을 가지고 연주할 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